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내내요 저희가 가장 얘기 많이 했던 그 경제 용어 뭘까요? 양적 완화 혹은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어제 새벽에요 무언가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축소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물론 뭐 변수가 많겠습니다만은 내년도 경제 상황 또 내년도 증시의 관전 포인트는 양적 완화라기보다는 어쩌면 중국의 성장률을 비롯한 중국 경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중국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의 임형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연 이틀 고맙고요. 교수님 제가 보니까 저희 프로에 그 자주 오신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근데 언제 이렇게 책을 많이 쓰신 거예요? 또 올해만 벌써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세 번째 책을 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유럽에 의해서 중국 편을 내셨는데 네. 제가 어제 책을 한 것만 구해서 보니까 굉장히 두껍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인구에 비례하는 겁니까? 책 크기가? 아, 기본적으로 중국은 워낙 덩치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네. 네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네. 왜냐하면 우리에겐 주기장막에 쌓여있었기 때문에 알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네 가지의 축을 기본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3부곡을 동시에 넣어야만 했기 때문에 네. 책의 부피가 두꺼워졌고요. 네. 필연적으로 미국과의 양강의 그 불꽃 튀는 대전에 있어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고래처럼 큰 나라이기 때문에 창으로는 죽질 않아요. 폭탄을 안으로 넣어서 그게 폭발하지 않으면 실제 잡기는 힘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을 요리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권 국가란 무엇인가? 패권 국가는 반드시 라이벌이 필요해요. 네. 로마 같은 경우는 카르타고가 망한 뒤로 로마 제국의 확장이 멈추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내분이 시작된 것이고요. 오히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라는 절대 패권은 소련이라는 라이벌이 필요했어요. 예. 그 라이벌의 존재를 무너뜨리면서 절대 패권으로 들어섰고 필연적으로 내분과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라이벌이 필요하겠죠. 그때 제조업으로 한참 올라왔던 일본을 1985년 플라자 합의로 눌러주고요. 네. 다시 살짝 올려준 게 중국이죠. 그때 손뼉치고 나오니까 바로 중국의 덩 샤오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새로운 라이벌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어쨌든 뭐 중국이란 나라를 저희가 연구할 때 이 정치 체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네. 특별히 교수님도 평소에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나요. 자, 지금 현재 시진핑 정부 체제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년 차로 들어가잖아요. 네. 시진핑과 직전에 있었던 후진타오 혹은 네. 강탱민 체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네. 덩샤오핑 체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과도기가 끝나고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일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 중국의 설계자는 단연코 덩샤오핑입니다. 예. 덩샤오핑이라는 인물이고 흥묘백모론보다 더 중요한 게 삼보주 정책이라는 거예요. 예. 크게 세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뛴다는 것인데 첫 걸음은 인민들을 어느 정도 먹고 살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중산층을 두껍게, 세 번째 대국으로 자라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보주의 마지막 걸음을 걷고 있고 예. 덩샤오핑 본인이 후기자의 장쩌민과 후진타오까지 설정을 해놓고 갔어요. 예. 시진핑은 그 다음의 인물입니다. 예. 그런데 각각 외교 노선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마오쩌둥 입장에서 중국의 공산당의 창시자죠. 가장 괴로웠던 적은 실은 미국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소련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1950년대 후반 중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못할 상황에서 소련에서 나왔던 게 바로 후르시초프예요. 후르시초프의 평화공존론이 나옵니다. 예. 평화공존론, 즉 냉전 하에서 이념은 다르지만 같이 공존할 수 있다. 그래서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렸었어요. 그 위에 브레즈노프의 주권 제한론이 나와요. 상대방 나라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네. 주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패권을 자처하지 말자고 마음을 먹었고요. 네. 덩샤오핑에서는 바로 그거죠. 동학량에 실력 아직 부족하다. 힘을 네. 기르자. 그다음에 나온 게 장점입니다. 장점인 때는 이렇게 나와요. 유소자기. 필요한 곳에는 내 일을 하겠다. 필요한 곳, 즉 티벳이라든가. 이런 쪽을 말합니다. 네. 필요한 일을 하는 거고요. 후진타오는 드디어 평화롭게 스스로 일어나겠습니다. 말한 평화 굴기 정책을 쓰고 나옵니다. 예. 그때부터 나왔던 게 뭐냐면 센카쿠 열도 분쟁부터 시작해서 필리핀하고 태국 이쪽에 있는 사사군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이효도까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그렇죠. 게 바로 후진타오 시절이고요.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티벳의 총석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 그분의 보수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진핑으로 이제 리커창 체제로 바뀌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중국을 이해하실 때요. 투톱 체제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예. 원톱이 아니에요.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독립체제입니다.
우리나라 총리하고는 격이 달라요. 다른 거군요. 그리고 국무원 총리는 독자 예산권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고 군사를 통솔하는 게 이제 주석직인데, 기본적으로 중국의 권력은요, 세 가지 축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당. 네. 우리가 말하는 당 총서기가 되겠어요. 예. 두 번째 국가주석입니다. 예. 통상 당서기가 국가주석을 겸하고요. 세 번째가 바로 군통수권이에요. 시진핑은 역사상 최초로 당, 군, 정 세 가지 권력을 동시에 갖고 탄생한 국가주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예. 리커창 시대에 지금 어떤 걸 의지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치의 시대. 예. 네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2004년도에 나온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개념이에요. 베이징 컨센서스. 여러분께서 그 대적적으로 뭘 보시면 되냐면 워싱턴 컨센서스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그럼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 중에 신자유주의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신자유주의. 시장에 맡겨라. 보십시오. 케인즈를 통해서 뉴딜을 해서 국가가 잘 됐네요, 미국에서. 그럼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겠어요. 예. 거기 대적점으로 있었던 이들이 통화주의자. 즉 정부는 손을 빼시고요. 이자율과 통화량을 따라서 국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했던 게 시카고 학파예요. 네. 이후에 나왔던 게 바로 신자유주의. 즉 기업의 경쟁을 유도하고 정부는 뒤로 좀 빠져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 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경쟁이 모토가 되는데 그 당시 발생했던 게 바로 오일 쇼크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원가를 빼야 되기 때문에 경쟁을 국제적으로 보편화시키고 싼 공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때 박수치니까 바로 중국이 되겠어요. 아, 그래서 중국이 개방 경제로 가게 됐고 거기서 첨예하게 나왔던 게 뭐냐면 이안화의 돈가치를 설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예. 이안화 돈가치는 당연히 싸면 중국은 좋겠죠. 수출이 쉬우니까요. 네. 그래서 일본을 밟아주던 미국이 중국에 서서히 바람을 넣어줘서 공장이 중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그게 문제겠죠. 네. 그래서 중국의 자신감을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1998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오빠 정책을 말해요. 8%, 즉 GDP 8% 성장을 매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조건은 수출을 통해서예요. 그게 얼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네. 있는 거예요. 2013년 올 초까지 유지되다가 리커창 총리와 시진핑 주석에 의해서 포기했습니다. 예. 바텀라인을 7%로 세팅을 했죠. 이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여러분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의 GDP 성장률을 역으로 중국의 실업률 한계선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 번요. 중국의 GDP 성장률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중국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GDP 성장률의 최저선은 예. 중국에서 발생 가능한 실업률의 최대 한도입니다. 아. 정부가 원하는 최대 한대를 세팅한 것과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2013년 초까지요. 중국의 실업률이 보통 4%예요. 예. 그러면 실질 실업률 곱하기 2 정도 하면 8%가 됩니다. 4에서 8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8%를 세팅해놨다가 최저 라인을 7%로 내렸어요. 올 초에. 예. 그렇다면 1% 차이가 나겠죠. 이게 바로 실업률이 몇 퍼센트 찔 건가가 바로 비례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 명목적으로 5%까지 실업률을 용인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10%까지는 감내하겠다는 발표로 보시면 됩니다. 예. 반대로 말하면 7%로 내려가면 내릴수록 중국의 실업률이 한계치로 오르기 때문에 중국이 피연적으로 내수 부양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는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그 시진핑 정부에서 경제 성장률 일변도, 특별히 수출이나 투자 일변도의 경제 성장의 축을 네. 내수로 바꿔주겠다는 얘기하고 이제 쭉 궤를 같이 하는데 네. 그러면 과연 우리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게 중국이 정말 그 당이나 이 네. 정부의 의도대로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그 경기 하강을 겪으면서 체질은 강화되는 네.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네. 경제 성장률도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체질도 강화하면 좋겠지만 네. 그럴 수는 없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 베스트 시나리오가 내년에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중국을 바라보실 때 첫 번째 조건이요. 내부 개, 그러니까 내륙 개발의 폐를, 강폐를 놔둔 상태에서 예. G2로 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서부 내륙 개발이 늦춰졌던 이유는 장점인의 그 동부연안 개발 정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황해연안. 이게 보면 세용지 말하고 이 폐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께 중국 중앙정부라고 생각해보세요. 중국 중앙정부를 이해하는 참새의 배꼽은 하나입니다. 예. 절대 나의 정부 부채는 높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의 3도 상향계인 스탠다드 푸어스, 무디스, 피치스가 중국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국 중앙정부는 신용등급 평가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네. 그게 싫어서 다공이라는 자체 평가회사를 만들었지만 그냥 만들었을 뿐이에요. 인정 안 해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요. 예. 그래서 중국 중앙정부의 제일 목표는요. 정부 부채는 항상 낮게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15에서 20%밖에 안 돼요. GDP 대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을 이해하실 때 금융은 너무너무 못해요. 그래서 홍콩을 가중교사로 영업을 한 상태예요. 네. 잘하는 건 제조업입니다. 이게 제조업이에요. 예. 그런데 동부 연안을 쭉 개발시켜 놓고 남아있는 강패는 미국과 똑같습니다. 서부 개발과 똑같아요.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내륙 개발을 예. 갈 건데 그러면 무슨 돈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돈? 그렇다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땡겨오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 안 합니다. 원치 않는 거잖아요. 원치 않아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요. 현금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현금을 막 쓰진 않아요. 왜? 이 돈은 외환 보유고로 유지할 거니까요. 중국 폐거름의 거름이 될 거예요. 네. 그렇다면 비용을 누군가가 맡아야겠죠? 그렇죠. 여기에 또 다른 참새의 배꼽이 나옵니다. 중국 토지는 다 국유화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도시 지역 위에는 각 지방정부 몫으로 다 돌려졌습니다. 네. 이미 마오쩌둥이 1920년대 장시성 소비에트 건설했을 때요. 이미 토지 국유화를 시작했던 전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수치로 보면 중국의 예산 중에 지방정부가 차지한 예산이 80%가 높고요. 중국 지방에서 고정자산 투자, 우리가 말하는 철도든 도로, 부지, 산업부지 전부 다 포함해서요. 고정 자산의 93% 정도는 지방정부가 담당을 해요. 예. 자,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저는 부채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만들면 안 돼요. 아름답게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륙 개발은 계속 해야 됩니다. 철도도 만들어야 돼요. 도로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비용은 누구이냐? 지방정부입니다. 어떻게? 바로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권을 경매에 붙이게 돼요. 반대로 말하면 중국에서 부동산 경기가 죽어서는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거품은 계속 있어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1984년에 중국 지방정부 개혁이 됩니다. 1984년은 매우 매우 중요한 한해였어요. 84년도는 누구 체제인가요? 그때는 덩샤오핑 체제네요. 왜 중요하냐면 세 가지 방점이 나와서 그래요. 자, 첫 번째 분세제를 도입합니다. 지방세, 중앙세가 있고요. 네. 공양세가 따로 있어요. 하나가 뭔가요? 나왔어요. 뭐냐면 네. 걷기는 중앙정부가 걷는데 예.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걷는 거고 3분의 1은 지방정부 소속으로 돌려준 예.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유명한 세금인 증치세가 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네. 지방정부의 폭주를 막아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세금을 분리를 시켰던 것이고 세금은 가급적 중앙정부가 걷는 걸로 유지시켜놓은 게 바로 공양세의 핵심이 되고요. 예.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이 허용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망할 수가 있어요. 부도가 날 수가 있는데 중국 정부는 1984년에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금지시켜놨습니다. 예. 세 번째, 금융도 관치금융이에요. 왜? 금융을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을 못하는 자의 최선의 무기는요. 보수성입니다. 보수적인 거. 금융으로 돈을 벌지 못할 것 같은 나라라면 보수적인 게 가장 최상의 방어책이 되는 것이고. 일본 생각이 나는군요. 네.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라면 공격성을 띄워야 돼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자문이 들어오겠죠. 과연 우리는 금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인가 아닌가. 중국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치금융으로 가는 거고 이 얘기는 따로 좀 이따 말미에 정리를 따로 할게요. 1984년 얘기를 끝내면 지방채, 이 바로 핵심이에요. 지방채 발행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근데 전 지방정부예요. 그런데 저에게 고정자산을 투자하러 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역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현금을 뽑아야겠죠. 네, 부동산을 파는 건 아니지만 사용권을 주는 거죠. 주는 거죠. 그렇다면 부동산 개발업자가 붙을 테고요. 예. 지방은행이 붙겠네요. 그러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복마전이죠. 그러면 부풀리기가 가능할 테고 지방정부의 투자 상품이란 게 나오게 되고 네. 상품을 부풀리는 파생 상품이 나오게 되고 이것들은 장부 외의 거래로 던져지면서 중앙정부도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로 발전하기 시작하겠죠. 예. 그런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강력히 단속하기가 힘들어요. 왜? 비용을 증가시켜놨으니까요. 그게 바로 올 초에 불거진 지방정부의 위기론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근데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지금 공기업 문제들 엄청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 뭐 물론 이제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시내 직장이라 그래서 뭐 복리후생비도 많고 뭐 성과급도 많고 한 부분이 있으나
사실 정부가 했어야 될 사업을 그 공기업들이 다 하는 바람에 부채 엄청나게 많이 는 거 아니에요? MB 정부 때 특별히 그랬는데 수자원공사 같은 게 부채 비율이 거의 더블 됐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 공기업, 우리의 공기업이나 중국의 지방정부의 문제가 맥상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자의 입장에 봤을 때 예. 중국은 10년 임기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10년. 5년 후에 다시 공동추천을 해서 10년이 보장됩니다. 예. 그리고 공산당은 일당이죠. 일당이라고 해서 독재일 것이냐. 이게 좀 별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덩샤오핑 얘기부터 좀 해보면 덩샤오핑 원했던 건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는 민주화시키고 싶었는데 정치민주화는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때 베이징, 즉 천안문 사태 2차죠. 이거를 무혈 진압을, 유혈 진압을 원했던 이가 장쩌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장쩌민이가 낙찰을 받은 것이었고요. 중요한 것은 10년 단위로 가는 공산당은 중국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정확히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의식주라는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최초로 들어선 중국의 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중국의 중화산, 얘기를 좀 깁니다. 짧게 다 놓을게요. 중국 공산당은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외부적인 자부심을 줘야만 하고요. 이게 바로 달나라로 지금 우주선 보내는 그 그러게요. 작업이라 생각하면 되겠고 네. 미국과 패권을 경쟁하는 그 자부심이 되겠어요. 내부적으로는 의식주를 해결할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 존재하시는 명분이 되는 것이에요. 자, 시간이 제한되어 네. 있으니까 다시 좀 주제로 돌아와 네. 볼게요.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은 뭐냐면 내년도 우리 네. 시장 또 우리 경제를 운영하는 분이나 또 시장 참여자들이 주로 봐야 될까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다. 네. 아,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중국을 많이 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중국의 향배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얼마 전에 삼중재해가 있었죠? 네. 매우 재밌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중국은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요. 네. 65세 인구가 아마 1억 한 7천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자, 점차 늘어날 것인데 이거 큰 비용으로 발생하겠죠. 네. 그럼 이 비용을 누군가 또 감당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중앙정부가 감당을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건 아니에요. 누가 감당합니까? 그래서 오른팔이 왼팔이 있습니다. 왼팔은 지방정부가 그동안 고정자산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을 얹을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행동대장이 필요하겠죠? 안 봐도 뻔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드디어 중국 국유기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의 30%를 사회 공공재정으로 돌리겠다는 말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엄청 밀어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번 그 기업들. 네. 왜냐하면 대부분 독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세 대신 의무의 부과가 중국 내부에서 용인이 네. 되는 것이고요. 이 비용을 중앙정부가 정가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최근 들어 보면 저우융캉인가요? 네. 석유방 대장 네.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국유기업.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중국에서는 지방정부 개혁 안 합니까? 국유기업 개혁 안 합니까? 이게 굉장히 공연부리가 쉬운 게 좌청룡 우백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국유기업이 당분간 중국 노령화의 비용을 적절히 부양을 해주고 이미 그 설정의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중국의 이제 그렇다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외국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나라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나오죠? 다 궁금하실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온다는 소리는 증시가 좋을 리가 없다는 소리니까요.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이 8%에서 7%로 빼놨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의 30% 이상이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지금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보다는요. 미국이 원하는 직접적 위안화 절상화도 피할 겸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치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덕을 크게 보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요. 두 번째. 세계 최대 지역 단위로 가장 큰 유로존은 여전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거기 수출도 부진할 테고 미국도 소비시장이 반등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되네요. 또 자기네들끼리 뭐 좀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네. 리쇼어링이라고. 그러면 일본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오르기가 힘든 것이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안타까운 게 제 책에도 썼지만 사실 물이 좋잖아요. 화강암이 많고. 그럼 땅 밑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도 없어요. 시일가스, 그 흔한 시일가스도 없어요. 아니, 물이 좋다 그래서 좋아했더니 땅 밑에 뭐가 없다. 땅 밑에 뜻이구나. 뭐가 있으면 물이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 흔한 시일가스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됐는데 네. 너무 넓기 때문에
원자재와 자본재를 수입해서 가공 수출해서 보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의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성격이 안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수입의 40% 정도 담당하던 자본재 수입이 거의 20%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주위에서 공장 투자 있다는 소식을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증설 없어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수입할 거리가 별로 없는 것이죠. 이러니 경제성장이 될 리가 없고. 불황형 흑자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뭘 의미를 하냐면 금융이라는 부분과 제조업이라는 부분을 좀 양분을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네. 금융은 단 하룻밤새 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투자자실을 그러실 거예요. 제조업은 죽어가는 게 보여요. 대책이라도 세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조업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죠. 세 번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 연관된 산업서비스가 동시에 클러스터 형성될 수가 있는데 금융이라는 부분은 원래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순식간에 돈이 날아가기 좋은 배팅하고 똑같은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1초, 2초 사이에 460억 나라 주권에서 무너지게 생긴 경우 네. 저희가 봤잖아요, 며칠 전에. 그래서 중국의 걸음이 현명한 겁니다. 금융은 잘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치금으로 묶어두고요. 제조업 쪽의 역량은 계속 강화시키는데 여기서 지금 미국과 이제 중국과의 경쟁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투자를 어떻게 늘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는데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어야만 합니다. 비용이 절감될 수만 있으면 제조업이 돌아올 모토는 발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생산성 문제겠죠. 네. 예, 이 두 가지가 콤비네이션이 돼야 돼요. 중국은 거기에 대한 역량을 지금 가지고 있고 진행 중에 있어요. 미국은 컨셉 디자인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 축이 그때도 말씀드렸던 셰일가스와 3D 페인팅이라는 새로운 신기술이에요. 프린팅.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계 최대의 셰일가스 산지는 중국입니다. 2위는 미국이에요. 이미 중국은 셰일가스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아직은 상용화는 안 돼 있죠? 상용화는 안 돼 있지만 스촨성에서 예. 실제 시추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셰일가스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생산 단가를 뺄 수 있는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서 이미 그 작업에 들어가 있고 미국에서 중요한 점 바로 그겁니다. 컨셉 디자인이 능력이 된다는 소리예요. 미국에서 말한 히피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이고 미국에서 만든 히어로물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이고 미국의 힙합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컨셉 디자인이고 스마트폰도 컨셉 디자인의 결과예요. 우리나라는 아쉽게는 그 역량은 안 되죠. 왜? 간단합니다. 영어를 못 쓰기 때문에요. 컨셉 디자이닝은 실제로 보면 거의 미국만 할 수 있는 주도적인 것이고요. 여기에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란 두 가지의 요소를 끌고 서서히 제조업의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방점인데 그럼 미국의 달러는 강세로 전환할 수 있으면서 수출은 늘어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이고요. 그건 최고죠, 뭐. 예. 그래서 지금의 미국으로 보시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조업의 충격이 당연히 중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럼 중국이 갈 길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약간 줄이고요. 내수 지향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런데 기회를 과연 외국 기업에게 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안 줄 겁니다. 크게 안 줄 거예요. 자,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뭐 이렇게 그 어차피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분이니까 증시 전문가처럼 얼마 갑니다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먹먹해지는 게 우리 제조업체의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질 않네. 지금 현재까지만 예.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뭐 자기 제조업 살리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수출 드라이브에서 내수 중심으로. 물론 뭐 내수 중심 하면 거기서 뭐 소규모 그 업체들 뭐 화장품 팔고 네. 뭐 우유 팔고 이런 회사들 부분적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 우리 경기에 큰 물줄기. 네. 철강, 조선, 석유화학. 이런 것들 파이프라인들과 얼마나 많이 갖다 팔았습니까, 그죠?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정말 많이 들어서, 근데 그런 업종들이 활개에 놓친 듯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 증시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창조 경제라는 개념이 나온 것 자체에는 저는 불만은 없는데, 창조 경제라는 게 핵심을 ICT로 두셨어요. 네. 제 책에도 있지만 ICT라는 건 이겁니다. 스마트폰으로서 얘기한다는 소리겠죠. 네. 그렇다면 빅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고 그래서 빅데이터 얘기까지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산업화의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단추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런 조그만 리모컨 선을 연결하고 싶다면 단추 옆에 홈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이런 걸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3D 페인팅이라는 기술인 것이고 네. 간략하게 만들 수 있고 제조 공정을 줄일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전략 무기 연구소까지 설정해 놓은 상태고 그게 산업화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도 여지없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리고 중국이 가는 방향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실일계수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과거에 원유라는 건 나는 곳에만 났어요. 그렇죠. 아라비아. 그래서 중동에서 나는 거죠. 네, 중동. 그래서 중동 패권이 중요했습니다. 중동 패권의 핵심은 순위파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네. 그래서 사우디와 미국의 밀약에 따라서 지금 모든 원유 결제는 OPEC 결제는 달러로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실일계수로 해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이 강화된다. 그 말은 중동 별로 필요 없네. 중동에서의 올 수비 급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그렇다면 중동 입장에서 천연 자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당근을 주는 누군가와 교섭을 하려 들 거예요. 그게 중국이군요. 그 빈자리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인데 예.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저우주치 라인, 저우주치 로선, 즉 돈을 들고 외국에 순방하는 중국계 자금일 확률이 높고요. 네. 그렇다면 중국이 갈 방향은 당연히 신장 자치구, 우르무치 자치구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슬람 세력이니까요. 거기 넘어가면 아프가니스탄 연결되고 시리아, 이란으로 연결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공백을 중국이 얼만큼까지 흡수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패권의 향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절대 못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최근에 나온 TPP와 한중일 FTA가 걸려 있어요. 그러네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TPP,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자간 자유무역입니다. 네. 다자간, 그런데 위치가 공교로워요. 중국을 삥 둘러쌉니다. 호주까지 포함해서요. 결국 우리도 버티다가 우리도 끼워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요청은 했는데 굉장히 중립외교를 잘해야 될 것 같은 게요. 네. 기본적으로 중국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미사일 기지 설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명분은 간단해요. 베트남 전쟁 때요. 북베트남이 힘이 없었을 때 중국이 가서 섬을 하나 환초를 하나 자기 거로 만들어버립니다. 배가 없기 때문에 뺏겼어요. 그게 북사군도예요. 서사군도 남사군도 필리핀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해양 굴기와 대척점을 이루면서 미국에 다시 웰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본발에서 이렇게 미사일 기지를 설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으로서는 매우 매우 불쾌하겠죠. 그렇다면 중국이 할 수 있는 최선 선택은 항공모함을 전격적으로 대항으로 보내는 세력이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항공모함 진수를 했어요. 예, 그 당연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유목민과 한족계의 교차점을 계속 이루었기 때문에 해양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나마 네. 명나라 때 정화의 대함대가 소말리아까지 가본 것이 전부였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포르투갈 세력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배금 정책을 막아버렸거든요. 이후로는 바다하고 인연이 없었어요. 그런데 필연적인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은 해양 세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걸려있는 게 바로 TPP 라인이 걸려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나오는 게 뭐냐면 CERP라고 그러죠. 중국하고 한국 몇 개 묶어서 자유무역을 따로 하자라고 나오는 게 바로 힘의 충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힘의 충돌이라는 게 지금 뭐 무력으로 충돌하는 건 아니고 돈을 가지고 충돌하는 거예요. 네. 달러와 위안화. 네. 중국은 뭐 위안화를 달러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정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 바로 밑까지는 끌어올리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네. 저희도 거기에 조금 편승해주는 모양새가 있긴 한데 네. 자. 정말 전환점인 것 같아요. 우리 정부도 이제 출범한 지 1년이 이제 꼭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를 뭐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네. 또 정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는 프로니까 교수님도 귀한 시간 내셨으니까 내년에 경제정책을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금융시장에 관련돼서 네. 한두 가지 이런 것들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방향성을 잡을 때 네. 사실 우리가 디테일은 좀 있는데 아주 큰 대강의 흐름이 지금 네.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한번 조언을 좀 주세요. 기본적으로 그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환 보유고의 가용성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환율의 마지노선을 미리 세팅해 놓은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요. 밑으로 얼마나 더 밑으로 얼마큼 더 빠질 네. 건가에 대해서 전략을 정확히 세팅하셔야 되고 특히 가용성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가용성, 네. 얼만큼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실제로 가용한 부분인가. 중국은 제가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리커창 총리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6천억 달러라고 그러잖아요. 6천억 달러.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유로존의 위기를 막아내겠습니다. 네. 아베노믹스. 아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본의 경기를 살리겠습니다. 미국 FRB 의장.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의 경기를 우리는 복구시키겠다. 네. 그 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의 토대를 다져가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각 국가마다 진실성 있고 강력한 힘을 실은 목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실은 우리나라도 양적완화를 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어떤 거냐면 4대강 정책이 사실 그것이죠. 돈을 찍어서 공사에 많은 부담을 적용시켜서
돈을 풀어냈으니까요. 예. 그래서 한국판 양적 완화가 은밀히 진행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이게 실제 경기 회복을 위한 것이며 양적 완화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이게 바로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행위라는 것을 천명하고 난 다음에 진행됐으면 국제적 정책 공조의 무게감을 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맨 마지막에 필요한 슬로건적인 그런 스피킹이 좀 방향성.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무엇인가 해야 된다면 우리 나름으로서 할 수 있는 내치의 시대, 그다음에 외치의 시대의 중간점에 대한 지향하는 노선, 정부의 지향 노선에 대한 외부적인 그리고 내부적인 발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니까요. 그리고 정부 부채,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가 있는데 실제 더 무서운 건 가계 부채보다는 지금은 기업 부채예요. 가계 부채는 거듭 말하지만 전세가 탄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세 자금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거는 당분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기업 부채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젤3라는 게 나와요, 앞으로. 바젤3는 자기 자본을 적정하게 더 유지하는 걸 높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좀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양대학교의 임영록 교수 모시고 연이틀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 정부도 이제 출범한 지 1년이 꼭 됐는데 창조경제란 슬로건도 있었고요. 또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는 어떤 방향성도 있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 됩니다. 아, 대표적인 게 코스닥 지수죠. 정말 기대를 가지고 올해 초에 코스닥도 중소기업 활성화 이런 슬로건으로 정말 좋은 무드로 나갔습니다만은 물론 주가가 다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를 주가가 선행 반영한다고 봤을 때 우리의 중소기업 정책 또 기업 정책 한 번쯤은 돌아볼 때가 됐다. 그리고 경제의 큰 방향성을 국민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말 방향성이 있는 슬로건도 차제에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연이틀 고맙습니다.